저거는 커스텀 스타트입니다. 새 알과 불사조 유물을 얻습니다. 이미 얻었죠. 3알 스타트. 아, 나 인공물이었네. 까먹었다. 레이저 입술기 피해를 6 주고 모든 적에게 피해를 6 줍니다. 이것도 쓰레기 아니오? 아니, 타격 강화했는데 타격이야. 피해를 휘둘휘둘. 피해를 3 줍니다. 사이클 버리고 뽑습니다. 손에 잡힐 때 피해를 3 줍니다. 방어도에 막히지 않으면 약화를 99 부여합니다. 킹선 가슬기. 아니, 왜 이렇게 카드가 다 구려, 진짜. 나이 캐릭터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뭐 사일런트보다 구리구만. 개똥캐. 스브레이스 게롯이 이제는 게롯이 모드에 불만 있습니까? 있습니다. 불만 있습니다. 알케미 비번이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경비 코어. 코어 카드 넣자, 코어 카드. 동기화도 괜찮아 보이고. 일단 저거 특급 강화 가능하기 때문에 코어 카드 위주로 좀 갑시다. 야매미암님 반갑습니다. 과로쉬. 백업. 희귀 등급이 아닌 카드를 선택합니다. 두장 복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코어 카드 못 넣잖아, 이거는. 물론 코어 카드를 저거 뭐냐 사이클 안 되게 하면은 되긴 한데. 냠냠냠냠냠님 반갑습니다. 넣자. 보존 카드인데. 휘둘. 화염 포션, 터렛, 사이클 데미지, 터렛이다, 터렛. 4를 줍니다. 개사기네. 야, 백업 강화면은 소멸도 안 되네. 저거 버린 카드 더미에 넣으니까 이걸 빨리 돌리는 게 중요하고, 웬만하면은 카드를 안 넣는 게 편하겠다. 캐릭터 자체가 전투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네. 근데 또 코어 카드 얻으려면은 전투를 해야 돼.
근데 지금 터렛에 경비 코어만 있어도 다 되지 않나? 솔직히 터렛에 코어만 있어도 저 심장까지 다 잡지 않냐? 잘 모르겠음. 알은 모드로 뚝딱 했습니다. 뚝딱. 아, 그러네. 타격도 사이클 시켰어야 했는데. 숲도. 숫돌내기. 도망간다. 이 봐봐, 타격이 들어오잖아. 아, 실수했다. 엔트로피. 으아, 살려줘요. 경비 코어 사이클 돈거 맞아? 무력 코어. 터렛 효과 봐야지. 뭐야? 아이 참네. 냉곡물 도둑놈이야 저거. 무력 코어도 나네. 엘리트 가면 뒤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거 슬라임이 3턴 시간 주니까 아, 내 무력 코어. 아니, 내 인공물. 얘네 3턴 주니까 안 자도 되지 않을까? 분열이긴 한데 갑분싸 아 힘이 0까지 힘이 0미만으로 안 내려가서 사이클이 안돼 큰일났다 힘더 깎아야 돼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돌아야 되는데 아이 야, 안 돌아 이게 방금 덱 섞었는데 이게 안 돌아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아 백업 쓸걸 아씨 버그에 정신 팔려가지고 백업 쓸 기회였네.
저게 덱 돌 때만 저래요. 버그는 대부분입니다. 넓 거 딱히 없지. 4마리잖아. 개꿀. 아 잠깐만, 개꿀이 아닌데 이거 취소 안되나? 습 초월 강화 못하잖아. 이러면 다행이다. 특급 강화가 개꿀인데 시간을 되돌렸다. 도구할래. 캐릭터 너무 쓰레기야. 불 보면서 강원하겠습니다. 바로 시 또 사기 치네. 추가로 추나다. 아 뭐요? 이 정도도 못해? 아니 그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겨우 이 정도도 못 돌려? 이 정도도 용납을 못해. 너무 정의로우신 거 아닙니까?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카드를 세 장 뽑습니다. 뭐야 이거? 사기네. 마미 손 들고 할까? 매전투의 첫 3턴 동안 카드 한 장을 더 뽑습니다. 공격 모드 지우자. 이거 쓰지도 않는 거. 타격은 사이클이라도 되지. 수비 모드 이제 강화하고 안전 모드 상태 이상 괜찮을 것 같아요. 백업 강화할까? 영 코스트. 와우 7장. 카드를 5장 뽑습니다. 야 이것도 좋다. 야 1코 오드로 쓰냐? 당연하지 임마. 아 저거 수비 모드는 언제 강화하지? 아이고 수비 모드 안 썼다. 실수했네. 걷어내기 1패.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네.
백업도 강화해놔야겠다. 동기화. 동기화 있으면은 딜이 확실히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지금 딜이 모자라진 않지. 어떻게 봐도 백업 강화고. 아 잠깐만, 수비 모드 언제 강화냐. 야, 다음에 꼭 수비 강화하자. 어? 코어 3장. 터렛을 복사할까? 터렛 12딜. 세긴 세. 이거 그것 때문인가? 슈퍼 스피드 모드 때문에 생기는 버그인가? 수비 모드 백업하고. 백업 경비교 경비코.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엄청 세지. 수비도 말을 잃었고. 오토덱. 방어도 효과도 제대로 발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직접 쓸 때는 민첩 영향을 안 받나? 그러니까 사이클 효과는 민첩 효과를 안 받고 내가 직접 쓰면 민첩 효과를 받네. 불안정한 폭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버린 카드 더미에 넣으니까. 이거 획득하면은 힘 얻어서 저거 버리기 더 힘들어진다. 레이저 휩쓸기 필요 없고. 수비 타격 안전 모드 집중 광선 둘 다 필요 없는데. 그죠, 타격은 사이클이 되니까. 수비 모드 이 정도 돌았으면 잡았지. 야, 뭐가 슉슉슉 지나간다. 슉슉슉.
동기화도 딜카드라서 그렇게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최대한 순간 가속 빨리 돌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0 코스트 드네. 일단 잘까? 이거 강화할까? 민첩사. 보스는 턴 많이 주니까 쉽게 잡을 것 같아. 나인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수비 모드. 무력코 필요 없어. 경비 코어가 잘 안 돌았네. 경비 코어 올려주고. 아까 전체 방밀 덱 말한 게 없구만. 순환 가속 저거나 좀 복사해 놓을 걸 그랬나? 백업으로. 그것도 좋았겠다. 드르륵 드르륵. 아니 사마레 사일런트면은 벌써 제 뼈도 안 남았죠. 나오긴 했네. 보막 폭발 들고 갈까? 왜 이딴 거만 나왔지? 왕관? 한번 사이클된 카드는 그 턴에 사이클이 안됩니다. 상점가서 카드 쭉 지우죠. 시장 유물은 커스텀으로 받아왔습니다. 아이 버그.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버그는 대부분입니다. 마미손 조개화석 제거나자. 관측코어 이거는 필요가 없네. 취약 부여하는 거. 와호 와호. 얘네들이랑 싸우면은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욕심 부릴 필요는 없죠. 플레이어 캐릭터랑 비슷하게 생겼구만. 덱 셔플할 때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음악 폭발을 강화를 하자. 흑옥 부족. 이게 전투할 때마다 다 얻어 맞으면서 오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체력 관리 하나도 안 돼. 아유, 쌩쌩 돈다. 순환가속 백업해서 올리고. 폭발 해도 안 죽네. 이걸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축적도 쓸까? 4코스트인데. 어쨌든 경비 코어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 축적으로 경비 코어 더 추가하자. 네이클리님 반갑습니다. 도로우 포션. 아니 먹어. 수비 하나 더 쓸걸. 터렛. 회식에 나왔다. 가시게. 아이고, 이게 상섭이 나오네. 전환 포션으로 힘 올려서 한 방에 끝낼 수도 있겠네. 백업 순환 가속.
수단 가속. 너무 많이 복사했나? 적당히 복사할걸. 뭐든지 적당히. 순환가속을 내가 그렇게 많이 복사했어? 근데 또 저게 워낙에 좋기는 해서. 1코스트 5장 드로우. 완전 개사기구나. 백업 수비 모드 순환 가속으로 수비 모드 좀 늘려놓지. 드르륵 드르륵. 순환가속을 조금만 덜 만들었으면은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전환 포션 하나 더 나왔다. 아 뭐야, 보스 달팽이야? 자야겠다. 아 독고네. 괜히잖아. 도로. 아이 젠장. 아 뭐야 이게. 핸드 수준. 백업 수비 모드. 수비 모드, 수비 모드, 수비 모드.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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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순환가속 복사해야겠지. 어째 이 캐릭터 맨 처음에 두 번 했을 때가 제일 갓대기였네. 뭐 이 캐릭터 더 해봐야 딱히 뭐 안 나오겠다. 막 그렇게 짜임새 있는 캐릭터가 아니네요.